잘못 보신 거예요. 아, 지금부터 서든 어택을 시작한다. 아까 누구였냐? 아까 제가 운반하던 애 어디 갔죠? 이건가? 근처 무덤 표적, 근처 무덤에다가 표적 올려놓기. 여기? 여기다 올려놓을까? 어디가 빛나? 뭐가 빛나? 춤추는 작은 까딸레나. 어디? 뭐가 빛났어? 전혀 안 빛나는데? 뭐야? 저 뭐야? 외계인이야? 건물 오른쪽에 빗기둥? 아, 여기 마차 타고 가고 있나봐. 던졌다! 아씨, 던졌다! 됐어. 결국은 다 죽였구만. 이 정도 살인 실력은 돼야 어셋인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엉덩이 안에, 엉덩이 안에 신조를 읊을 수가 있지. 마스터 루비 쿠크리? 뭔 개소리지 저거 아까부터? 하비 휴즈? 바로 코앞에 있네 또 퀘스트. 자, 스킬 좀 올릴게요. 두 개가 얻었기 때문에 요걸 자물쇠 열기를 배워라. 레벨 5! 레벨 5! 안되네. 여기서 바로 저 위로는 안 되네. 이 차가 짱이야 사실. 어, 요 소방차 비켜봐. 아저씨 비켜봐. 이 차 짱이지. 물 들어 있거든. 출발해 이씨. 너도 뻘쭘해? 나 외쳐봐. 안 가! 아, 가네.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따다키마스. 부패한 경찰은 사회의 악이죠.
토족을 죽이지 않고 겁나 죽이고 싶게 생겼다. 근데 카이더 좋은 거 없냐고? 너무 구리다고요? 네 얼굴 아니 평지에 있어야 된다? 어디가? 뭐야? 상상도 못했어. 가까이 와.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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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와. 승모근에 칼 들어갔쥬. 여기서 이제 제작할 수 있나? 저분이 딱 오시면 잡지. Get your ready. Let's go. Get her off me. 아유 씨. Someone. 와 씨, 와 씨 시원하고만 칼 들어가는 소리잖아요. 푹 푹 푹 푹 푹. 저 잠시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기요,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만 대화 좀 나눠도 될까요? 저기요 잠깐 시간 좀 괜찮으시면. 하비 휴즈 죽기. 죽기. 예스. 가셨어. 하비 휴즈 주. 야 오늘 하비 휴즈 주슴 썰푼다. 좀 못 따라오실 것만 꺼지세요 좀. 드리프트! 디리디리리리리리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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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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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꺾어서 앞으로 직진 한번 했다가 오케이 다시 오라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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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어서 왼쪽으로 그렇지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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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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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짜란. Good will he do me dead? 오예. 민간인을 절대 죽이지 않는 게 어쌔신의 맹세라고요? 민간인인 사람이 어디 있어? 어쌔신 크리드 이 게임 내에서 민간인인 사람은 없어요. 다 뭔가 자기 역할이 있죠 다들. 아 이거 살까? 아 이거 그건데 사실 안 사도 되는데 살까? 아 살까? 사자. 사고 업그레이드까지 하자. 레벨 5-6대까지 쓸 수 있는 총 열린 게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까 전에 보니까 미쳐버리는 약 업그레이드 할 수 있던데. 아 금이 200개 필요하네. 먹은 거 스펙이 안 열려요. 미쳤나봐요. 지금부터 총 미친듯이 발사하면서 다니겠습니다. 아 개운해. 아 개운해. 샴푸 아 샴푸로 머리 감은 느낌. 아 개운해. 아 개운해. 올라.
자세가. 어, 얼굴 찢어졌다. 예. 아, 구렛나루구나. 죄송합니다. 역시 외국인이라 털이 많아. 카르텔. 멕시코, 멕시코 마피아죠. 카르텔. 카르텔 도스 산토스. 어, 세노리타. 포르투갈 애들하고 스페인 애들하고 말이 통하더라. 나는 처음 봤어. 포르투갈 애들하고 스페인 애들하고 말 통하는 거. 말이 좀 다른데 단어는 다 똑같대. 그래서 말이 통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봐요.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아니, 나는 여기 앞에서 시작할 때 적인 줄 몰랐어. 미션 시작하는 곳인 줄 몰랐어. 죄송합니다. 갑자기 미친 짓 해서. 아, 이 환각탄 이거. 아, 이 근처에 환각탄 살 수 있는 데 있나? 중고 거래 사이트 있나 여기? 아, 여기 있네. 중고 상점. 저희 가서 중고나라 잠깐 들렸다 오겠습니다. 조중 고딩의 나라, 중고나라. 저도 옛날에 중고나라에다가 많이 물품 올렸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 중고 거래할 때 집이 어디세요? 물어보고, 어디서 거래 가능하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집이 어디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 서울이요 그래잖아, 저쪽 사람이. 그래, 아 서울이세요? 그러면은 내가 좀 멀리 말하는 거야. 저는 충북인, 충북 쪽에 사는데, 아니면 저는 막 수원에 사는데 막 이렇게. 그러면은 가운데 지점인 안양에서 만나시죠. 제가 안양에서 살았거든요. 안양에서 만나시죠.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안양 어디서 볼까요? 뭐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이제 막 평촌역, 범계역 막 이런 데야. 어, 범계역에서 만날까요? 그러면 5분, 걸어가면은 뭐 한 5분이야. 그러면은, 아 그래요? 그러면은 범계역, 그거 제가 잘 몰라서 근데 몇 번 출구에서 만날까요? 막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만나. 그럼 나는 집에서 5분 만에 나가고, 우리 서로가 나왔기 때문에 애누리 해주는 것도 서로 없고. 인생 꿀팁입니다. 서울 산다 그러면 저기 지방 산다 그러고서 광명역에서 만나죠, 막 이래요. 가까운 자기의 집에서 가까운 역에서 만나자 그래. 근데 걔 말도 안 되게 막 진짜 뭐 저기 어디 뭐 거지 같은 데 막 말하면 안 되고, 막 송도여 막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중국에서 온 거 되고. 모두 보충. 저기 저쪽 사람이 부산 사람인데 꼭 굳이 직거래를 해야 된다, 부산에서. 근데 왔다 갔다 조금은 움직일 수 있다 하는 사람은 뭐 러시아 산다 해야지 뭐 그럴 땐. 제가 인천공항에서 지금 착륙할 예정인데, 그래서 인천공항 정도까지는 나가야지.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지금 직거래하러 지금 날아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중고나라는 평화롭습니다. 물건 아이유 친필 사인 CD. 러시아어 해보라고 하면요? 도베리쉬 구텐모렉. 아 이거는 독일말인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화 끊어야지 뭐 그래도. 자 어디 보자. 옛날에 확 미치게 할 수 있거든요.
얘네를 완전 미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얘네 둘을 환각에 빠져서 어디가 어디가 왜 그랬어? 저 아래로 가야 해. 아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어? 어 이분 뭐야? 걔 무슨 깡패! 깡패 환각 다트! 꼭! 바이자 이제 블러스터 강탈 계획이 뭐야? 블러스터 강탈 계획? 오우 쉣. 아 아니잖아. 완벽한 암살자 아닙니까 지금? 야 나 여기 있어. 야 이 새끼 나 무시하네. 야 이 새끼가 씨. 야 야 이 새끼가 이 씨. 사람 짜증나게 하네. 마스터 루비 쿠쿠링 쿠쿠링. 추천하지 않으신 분들 우치카다네는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우치카다네는 할아버지 얼굴 눌러서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라고? 1? 안 돼. 마스터 루비 쿠쿠리가 열렸구나. 이제 드디어. 어, 이제 쓸 수 있게 된 거네요. 어디 보자. 마스터 루비 쿠쿠리. 어, 이건가 봐. 아, 이거였군요. 여러분의 말씀이 맞았네요. 요거는 스토리를 더 진행해야 됩니다. 안에 어린이 구하기. 응당 어린이 구해야지. 아니면 저 패는 걸로 한번 해볼까? 동생으로 한번 해볼까요? 동생 아주 그냥 파이터거든요. 동생은 암살자가 아니고 슈퍼 파이터인데 동생으로 한번 파이터 한번 해볼까? 그럼 지나가던 애를 그냥 사정없이 그냥 완전 살인자야 그냥. 말이 좋아 어쌔신이지 이거 살인자지 이거. 동생 짱깡패 한번 갈까요? 동생을 한번 바꾸겠습니다. 동생은 마이클이 아니고 그 뭐라 그러냐 그거 여튼 그거거든요. 방어 부스터 체력이 한 칸 더 높아집니다. 미친 깡패죠. 아 체력이 한 칸 더